네.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들었다며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에게 전한 말. 뱉은 말 대부분이 논란이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못 잡더라고.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나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.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, 강남 가서 재선이냐.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. 물론 이진복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태용 의원도 본인이 과장했다고 했지만 태용 의원이 보좌진에게 한 말 저 자체,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더는 그 말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. 예, 즉 말을 한 태 의원이나 말을 들은 보좌진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. 물론 저 분위기는 때때로 독특한 말을 했던 태영호 의원만 독특하게 느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언론도 여러 번 그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공천 개입 논란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진복 수석은 억울하겠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책임에서는 대통령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어쨌든 태영 의원은 지난 3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공천 얘기를 꺼내다가 진짜로 정신이 번쩍 들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시 보기였습니다.